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최초 공개. 9개월? 아, 왜 이렇게 함성을 하고 회사 몰래. 제2의 삶을 준비했어요. 지금 사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느낌. 진짜 편안하네요. 이제 3인조로 재편이 된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아예 네온펀치 해체 계획이 아니라 유닛 계획이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해체를 해버리고 이렇게 재편이 된 거잖아요. 뭐 네. 얽힌 이야기를 그럼 다현 씨가 좀 얽힌 이야기 뭐가 있을까?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최초 공개 이 말만은 하고 싶었죠. 최초 공개할게요. 이거 다시 하겠다고 뭉쳤을 때 처음에 저희한테 그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의 컨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맞아.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카탈레라를 커버했고 네. 그리고 그 디바 디바 선배님의 업앤다운 업앤다운 그 두 개를 저희가 네. 연습을 햇살하는 했었어요. 햇살하는 그대 뭐 그니까 그거 어울리시네요. 디바 패스 디바 완전히 괜찮은데요? 네. 그거를 그 신사동무랑이 작곡가님께 보여드렸어요. 그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네, 디바 컨셉이 괜찮을 것 얘네한테는 같다. 얘네한테는 더 잘 어울린다.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, 네. 이 따라라고 나온 거예요? 네. 네. 걸크러쉬한 컨셉으로 낸 거예요. 네. 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네, 최초 공개. 공개. 이렇게 자세히 말하면 최초 공개. 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탈퇴를 많이 고민했는데 옆에 멤버들이 아, 이렇게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? 네. 나무 있지. 아, 뭐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? 그 정도면 세 번째 한 분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? 그럼 디테일한 이야기까지. 뭐요? 아, 그 멘탈 코칭에서 토대로 적었나? 아,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. 걸그룹으로서 활동하기에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아, 차고 네.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룹에 이제 되게 자세히 나와있네. 상황에서 와, 누가 적는 거지? 자기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옆 다른 멤버와 회사에서 강력하게 그거를 한 번 더 아, 격려를 맞아요. 해주고 응원을 해주면서 아. 다시 하게 됐다라고 맞아요, 나오는데 맞아요. 그 맞는 네 정확해요. 되게 자세히 나와있네요. 네. 그저 채널에 오늘 들어가 봤는데 그 네. 눈물의 뭐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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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. 궁금해서 눈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약간 네. 눈물, 눈물 흘리셔. 아 네. 진짜요?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거 좋아해서 아... 네. 그럼 그 콘텐츠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나요? 아 안타깝게도 그럼 왜 눈물이 붙은가요? 이 가운데 분이 네. 아 배가 씨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? 네네네 왜요? 왜? 그냥 뭐... 그동안에 저희의 이제 피땀 눈물 흘렸던 노력들을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. 맞아요. 이 따라라 노래가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. 네. 얼마나 걸린 거예요? 제작 기간이? 9개월? 아,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? 한숨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. 정말. 네. 몇 개월 걸렸지? 한 반년? 맞아, 엄청 아, 반년 기본으로 걸려 계속 연습했었어요. 네. 네. 요즘에 6개월이면은 미니 정도도 나올 수 있는 기간인데. 싱글로 이렇게 네 저희 근데 하나 곡도 있거든요. 네 또 있어요. 리플러스라고 수록곡이 네네 너무 좋아요. 그 막판까지 두 곡 중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따라라 확정 아, 네네 확정하고 확정인데 이제 수록곡도 있다. 근데 따라라랑 완전 다른 느낌의 하나는 곡이어서 네. 그 노래가 굉장히 차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아요. 네, 면허가 없어가지고 도로 중에 두 번 떨어져가지고 아 진짜 재능이 없더라고. 아 면허 두 분 다 있으세요? 네. 두 분이 떨어지셨으면은 죄송합니다. 가끔 뭐 스케줄 이동할 때 직접 운전도 하시나요? 혹시 두 분은? 아 근데 저희 브이라이브 때 언니들이 운전해가지고 네 그 환경 촬영을 네. 하긴 했었어요. 네. 한강 한 바퀴 돌고 완전 운전은 나온 거예요. 아, 차는 네. 누군가요? 마실 느낌. 아 대표님 차요. 아. 이들이 면허를 몰래 땄어요. 뭐요? 몰래요? 아 네 맞아요. 아 회사 몰래 땄어요. 아 뭐 공백기에. 그럼. 네. 제2의 삶을 준비했었어요. 아, 그게 아니고 할 것도 너무 없고 연어는 네.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. 회사 출근이 1시거든요?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1시요? 맞아요. 저희 네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. 공부해가지고 네, 새벽에 갔다고 이 왔어요. 의지 오, 왜 회사 그렇게 몰래. 따고 싶으셨을까? 그때 공백기이기도 했고 네. 할 것도 너무 없고 이때 아니면 아, 언제 맞아, 따겠냐 맞아.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았어. 그래서 1종인가요? 2종인가요? 2종이요. 네. 2종 보통? 네. 아, 그러면 쿠팡맨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사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느낌. 되게 편안하네요.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이제 편안한 네, 마인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
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낯설어 하시더라고요. 해외 팬분들이나 네,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죠. 그 대화의 시작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. 멘탈 코칭. 아 맞다. 아, 네. 어떤 정렬을 해주신 거예요? 뭐, 네. 어떤 말이 결정적으로 아 나가야겠다고 뭐 그렇게 다가오는 아.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멤버들이 붙잡아주는 그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잖아요. 저는 진짜 나가려고 했어요. 진짜 대표님한테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대표님이 그래 그러면 나머지 직원분들한테는 너가 대신 얘기를 해라. 내가 너가 나갔다는 걸 대신 알릴 순 없으니까 너가 가서 한 분씩 인사를 해라. 몇 분이나 계신데요? 아, 그 한 네다섯 분 계셨어요? 아닌가? 쉽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씩. 네. 그 마지막 인사까지 준비를 했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죠. 대표님이 그러면 너는 부산 가서 알바하는 게 지금보다 낫다는 거냐?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께서 사실 너무 말리셔가지고 서울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부모님은 계속 하시기를 바랬다고 너 지금 부산 돌아오면 서울 갈 생각 다시 하지 마라 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. 멤버들은 어떤 걸 하셨나요, 당시? 저는 진짜 갈팡질팡 너무 많이 했었는데 아 본인도 그만둘 생각을 다 같이 고민했어요. 다 같이 고민이었어요. 아, 너무 길었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했어. 고민을 이렇게 네. 진짜 머리만 대고 어떻게 하지? 그때 하루 종일을 고민하는데 네. 그럼 어떻게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어요? 그러니까요. 이렇게, 세 분이? 부모님 때문에 다잡으셨고 다현 씨는? 부모님과 멤버들이 있었기에 아, 예. 같이 안 했으면 못했죠. 이현 씨랑 백아 씨는 그러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저도 그냥 언니랑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. 한 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. 천만 뷰 이렇게 딱 너무 좋죠. 큰 타이틀을 얻어서. 네. 이현 씨는? 네. 저도 똑같습니다. 셋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, 예. 네, 똑같이 열심히 했습니다. 그렇죠.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죠. 네. 맞아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. 근데 데뷔하신 분들은 저는 다 존경스러워요. 다 뭐 이렇게 한 중학생, 뭐 초등학생 때부터 막 그 준비를 하고 그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19살, 뭐 17살 그때쯤에 다 데뷔를 하는 거잖아. 너 14살, 15살 뭐 했냐? 한 것도 없어. 뭔가 했겠죠? 네, 한 번 하자.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.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사실상 뭐 11월, 12월 딱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계획이나 뭐 한 해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가지고요. 저는 그 따라라 활동을 잘 마무리해서 바로 다음 앨범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. 썸으로 활동하면서 무언가를 어떤 성과가 작은 소박한 성과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앨범을 꼭 바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표님하고 인연도 많고 사연도 많잖아요. 네. 막내가 대표, 백 대표한테 바라는 거, 대표님한테 바라는 거. 집 사줘요! 네, 뭐 여기만 특별히 챙겨주는 건 아니고 저희 여기 나오신 분들 선물을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중요해요.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. 저 회사에서 단 1원도 안 보태드려요. 진짜요? 제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. PPL 아니에요? PPL 아닙니까? 아니요. 컨셉이 약간 좀 힙하고 그런 컨셉이라고 감사합니다. 한 번씩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모자를 쓰시기가 좀 어려운 헤어스타일이라서 좀 한번 봐볼까요? 직접 감아도 돼요. 와 너무 예쁘다. 색깔이 진짜 예쁘다. 귀여워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네,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좀 대화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 쓰고 다닐게요. 와 진짜 마음에 든다. 지금 머리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네. 네. 아, 굳이 지금 안 쓰셔도 돼요. 와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와요. 감사합니다. 아, 별 말씀이요. 네. 제 건 없나요? 제 건? 1년 반 동안에 이제 숙소에 네. 있으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.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. 썸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따라라 노래 엄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특히 리꾸르지. 아, 면허를 따셨다? 면허. 아, 면허를 따셔서. 면허 따라. 드라이빙 중이시여서.
다현 씨도 하시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고 이현 씨도 해주시고 네. 다시 이렇게 시작한 만큼 꼭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썸 따라라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저희 썸의 따라라가 이제 번화가에 많이 퍼져가지고 대중들이 네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번화가 화이팅! 번화가라는 표현 번화가 표현을 번화가라고 표현하니까 번화가에 사람 많은 곳 여러 곳에서 히트곡도 번화가에 퍼져야죠. 네. 기다려주신 분들, 네, 회원분들이나 해외분들, 이번에 1,000만뷰 봐주신 네.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및 또 기대 인사, 각오, 호구 등등 부탁드립니다. 저희를 기다려주신 팬분들, 저희가 멋지게 데뷔를 했으니까 즐겨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썸분들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? 사랑해요. 사랑해요. 그럼 지금까지 썸이었습니다.